괜찮아요? 에이, 끊겼어. 끊겼어, 끊겼어. 네. 괜찮아요? 아, 근데 이게 텐트에 있는 거랑 완전 틀려요. 완전 밖에는 비바람 장난 아니지. 텐트가, 몰랐죠? 텐트가 여기 너무 많이 밀렸어요, 지금. 봐봤지? 보이시죠? 밖에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야. 지금 여기서 이제 다 봤지? 여기서 들어오는 풍이 강해갖고 지금 이렇게 밀려 있는 거. 여기가 여기서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지금. 근데 여기가 지금 불안해. 여기가 폴대가 부러져갖고 아까 쇳줄가 있잖아. 이게 스킨이 찢어지니까 비닐로 막아놨어요. 바람 너무 세게 돼서 몸은 한 발짝 뛰는 게도 진짜 힘들었어. 얼마나 힘든지 알지? 너무 힘들었어요. 한 발짝 뛰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와, 바람 쌀벌해진다. 세다, 여러분, 세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제주도 바로 앞에 있을 거예요. 제주도 이제 영향권에 들어갔을 건데. 예뻐. 이거 바람소리 뒤석뒤석 하는 거 봐, 위에가. 뒤석뒤석. 아, 쌀벌하네. 큰일 났네. 여러분들, 와, 비 세로 때리는데요? 비 세로 때리고 있어요. 오! 순간 돌풍이 어마어마. 와, 갑자기 때렸어. 아, 순간 돌풍이 너무 세다, 지금. 쎄졌어. 지금 철수해야 산다고요? 지금 완전 어두워요. 완전 어두워요. 야, 민만 피하라고요? 저희는 캠퍼는 절대 텐트를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텐트 혼자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저희 전재산이 다 있어요. 그죠? 이거 전재산이에요. 이거 없으면 방송 못 해요. 이거 아직 도착도 안 한 거래요, 여러분. 도착도 안 한 거래, 지금. 그럼 좀 이거 뒤에서 다 카메라 찍자. 섬이기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배가 안 떠. 배가 안 떠서 나가지도 못해. 갇혀있어요. 섬이다 보니까. 갇혀있어요. 오! 우와! 세로 때린다! 오! 세로 때린다! 옆에 부서졌어, 옆에는. 비 겁나 많이 온다. 텐트야, 견뎌라! 집에 섬이야.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 배가 안 떴어. 섬이라고. 몇 번 얘기해. 섬이라고. 배가 안 떴다고. 떴어. 비행기도 안 떴어. 못 가. 섬이라고. 이 와중에 여러분 고양이 이 와중에 고양이 밥 먹방하고 있네요. 못 보여요? 먹방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태풍이 온 거야. 근데 우리 수가 없어. 아, 저 닮은 부장 때문에 죽겠다고요. 바람이 많이 세졌는데.
올라온다 이제. 물이 올라오고 있다. 어우, 또 한강대겠네요. 한강대겠어요. 우리 마지막 방송이라고? 아니요. 맨날 좋은 날만 방송하는 게 BJ입니까? 굳은 날도 하고 좋은 날도 하고 비 오는 날도 하고 눈 많이 오는 날도 하고 얼어 죽는 날도 하고 다 그런 거지. 지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여기 비 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비바람 불고 있는데 아까처럼 막 흔들릴 정도는 아니고 몰라 지나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비는 계속 지금 비 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를 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예. 배터리 있죠. 열심히. 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스킨이 약해졌기 때문에 7개월간 썼던 스킨이 약해졌기 때문에 보세요. 이거는 원피 테트입니다. 원피 테트니까 보세요. 바람을 이렇게 받으면 이 부분이 다 찢어져요. 저희가 태풍에서 강풍에서 여러 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찢어지고 또 스트링도에 이 부분이 찢어집니다. 이 부분이 다 찢어져서 그때 보여드렸죠. 그래서 폴대 작업 스트링 작업을 할 때 폴대를 한번 감아갖고 스트링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동 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바람이 먹지 말라고 아우터가 없기 때문에 원피로 되어 있는 아우터가 그냥 이너와 동일한 텐트 원피 텐트이기 때문에 싱크론 그래서 비닐을 폴대 위쪽에 장치하고 안쪽에 있는 마클 부분에 무리가 가지 말라고 장치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이 찢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비닐을 밑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타고 올라가겠죠. 타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네, 보시면 전부 다 스트링에 묶었지만은 폴대를 같이 묶어서 W자를 작업했고요. 너무 강하면 풀어지기 때문에 유동을 약간 줬습니다. 유동을 약간 줬고요. 이 W자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날아가지 말라고 우리 안에 있는 캠핑용품들이 있는데 아 박스에 찢어지지 말라고 종이박스를 여기다 대갖고 스킨이 안 나가게 했어요. 지난번에 여기가 다 찢었습니다. 이런 데가 다 찢었어요. 바람에 너무 사가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바람이 정동 쪽에서 불 때 저쪽 트립문을 열어놨었어요. 왜 그러냐면 텐트를 칠 때 보신 분은 알지만 텐트 문을 치고 텐션 작업을 하면 텐트 문이 안 닫혀요. 텐션이 너무 텐트 문을 닫고 스킨 작업을 다 해서 텐션을 어느 정도 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텐트 문을 닫으면 약간 텐션이 너무 잡히잖아. 그래서 바람 용서가 좌우로 흔들리는데 바람이 돌풍이 반대쪽에서 불면 이 윗부분이 다 찢어져 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이쪽으로 가끔 들어오는 바람을 통과시키고 해갖고 이걸 느슨하게 밑에 부분을 느슨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느슨하게. 자 여러분들 제5 태풍 다나스 24시간 생방송 라이브로 보내드렸습니다.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빠밤. 전 물러가겠습니다.